안녕하세요, 친구들.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죠? 네, 크리스 오필리라고 하는 화가였어요. 다양한 인종을 그려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이었죠. 오늘도 새로운 화가를 소개해 줄 거예요. 바로 팅가팅가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 다양한 동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또 그렸답니다. 어떠한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팅가팅가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팅가팅가는 아프리카 화가예요. 그는 아프리카의 야생 동물을 아주 많이 그렸어요. 이건 누구일까요? 바로 표범이랍니다. 실제 표범을 보고 싶다고요? 네. 이게 바로 표범이에요. 표범 무늬를 참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이것도 표범인 것 같은데 붉은 점으로 무늬를 표현해서 그런지 더 강해 보이네요. 이건 누구일까요? 네, 기린이에요. 실제 기린이랑 비교하면서 보면 더 재밌어요. 이 흑인 아이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누구죠? 네, 코끼리인데요. 코끼리도 실제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게 느껴지네요. 이것도 코끼리를 그린 것인데 귀의 표현이 참 독특하고 재미있네요. 이렇게 화가는 동물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이두 작품에서는 어떤 동물이 보이나요? 네, 새가 보이죠? 왼쪽 새는 깃털이 나뭇가지 아래로 내려와 있는 표현이 참 재미있네요. 오른쪽 작품은 파란 나무가 참 멋지네요. 새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나무 주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도 이 표범을 보고 화가처럼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럼 재밌게 표현해 봐요. 이번엔 종이를 세로로 놓고 위아래로 길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표범의 얼굴을 가운데에 그리고 뒤에 풀과 밑에 꽃잎을 그릴 건데요. 지금은 위치만 잡아줄 테니 눈으로만 보세요.
이제 자세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렸으면 펜으로 따라 그려보도록 할게요.
드렸으면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그 다음 화가가 그린 것처럼 동그라미 무늬들을 그려볼게요. 크고 작은 동그라미를 자유롭게 얼굴에 그려주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칠하고 싶은 색으로 마음껏 칠해보세요. 화가가 칠했던 색을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써도 됩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사진 속 표범을 화가처럼 표현하여 완성해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답니다. 화가가 칠했던 색깔로 해보았어요. 빨간색, 검정색으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해 봤나요? 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이렇게 아프리카의 화가까지 만나보았네요. 재미있었나요? 그림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만난 화가들도 보면 엄청 단순하게 표현한 화가도 있었고 완성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화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을 가지고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기분이 좋을 때 그림을 그리면 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나거나 슬플 때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기도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은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또 좋은 미술 작품으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